남자 돈에 있고 돈돈에 있고 재물복도 유혹하는 도화살 관상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도화살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화살을 바람둥이 관상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그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연예인들의 상당수가 이 도화살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공이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잘 활용을 하면 큰 명예와 부를 얻게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집안 쫄딱 망하게 하는 무서운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므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초승달 눈썹. 요즘은 워낙 일자 눈썹을 많이 그리시는데요. 타고난 눈썹 모양을 보아야 합니다. 일자가 아니라 초승달처럼 반달형이며 가늘고 긴 눈썹을 가진 분이 계실 텐데요.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성에게 애정공세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연예인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는 법에 종사한다면 아주 훌륭한 눈썹이죠. 하지만 본인의 직업이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면 영양가 없는 쭉정이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본인의 얼굴에 맞도록 눈썹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초롱초롱한 눈.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사슴같이 초롱초롱하며 맑고 깊은 눈은 이성의 호감을 사는데 유리한데요.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과 눈동자의 색깔이 일치하면 눈이 더 깊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빛이 돌기 때문에 눈동자도 밝은 갈색이면 도화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눈빛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더라도 상대방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되지요. 여기에 더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의 앞쪽이 뾰족하다면 또 속눈썹이 길고 아래로 살짝 처져 있어 고양이를 연상케 한다면 신뢰를 주는 눈을 넘어 새끼가 도는 눈빛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낮은 코. 흔히 잘난 것들은 콧대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요.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콧등 자체에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들찬 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콧등은 조금 낮지만 콧방울은 동글동글하면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지만 이성운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모양의 코는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돈 관리도 똑소리나게 잘합니다. 생활력이 좋으니 특히 남성은 이성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네 번째, 도톰한 입술.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안젤리나 졸리라고 해서 입술이 두툼하여 섹시 스타로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술은 입술끼리, 다시 말해 살과 살이 맞닿는 것이니 적당히 살집이 있어야 촉감이 좋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쫀득쫀득한 찹쌀떡과 퍼석퍼석한 식빵 테두리 둘 중에서 하나만 입술을 비벼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가늘고 마른 입술은 새끼가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도톰하며 붉은 혈색이 돌고 이로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가진 관상은 새끼가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홍조. 그냥 시뻘겋기만 한 얼굴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얼굴 전체가 하얗고 깨끗한데 양볼에 붉으스름한 홍조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붉어지지요. 남자는 여자가 쭈뼛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요, 그냥 녹습니다. 뭐든 도와주고 싶어하고 가니고 쓸개고 내놓으려고 하지요. 여섯 번째, 귀뿔이 두툼하다. 귀가 크고 귀뿔이 두툼하면 부처의 귀에 속합니다. 재물복이 터진 대표적인 귀 모양이지요.
이런 기는 이성운도 좋아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단 사람이 모이니 공유하는 정보도 많고 그래서 돈도 흐르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기쁨이 살짝 붉은 기가 돌아 혈색이 좋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연예인이라면 스타 중에 스타, 일반인이라면 노총각이 되고 싶어도 못 될 팔자입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이목구비는 도화살의 특징과 딱 들어맞으나 새끼라고는 개미 오줌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화살은 아주 넓은 이마이고 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명칭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염살, 도화살보다 외모가 화려합니다.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짙은 얼굴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와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염살 관상은 얼굴값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분은 나 좋다라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데요. 불행을 사초하니 결과는 항상 외롭습니다. 두 번째, 나땡 도화. 이런 관상은 어린 아이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너무 솔직해서 빨리 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호감이 있으니 이것을 표현하려고 스킨십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싶으니 남자도 곧장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은 뚝배기가 아니라 냄비입니다. 끓기도 빨리 끓고 식는 것도 빨리 식습니다. 상대에게 흥미도 애정도 금방 떨어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겁도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이자료를 왕창 토해내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비겁도와는 불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배우자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상간남의 아내를 찾아가 맞바람을 피운다면 이것이 바로 비겁도화입니다. 그 정도로 이성에게 눈이 멀기 쉽고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이 좋다는 뜻인데요. 비겁도화가 있는 분은 부부관계가 나빠서 살면서 한 번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화살이 낀 사주팔자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